김동연 경기지사가 천사의 섬 신안을 찾아 퍼플섬과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고 광주로 향했습니다. 지난달 강진 다산초당에 이어 호남을 찾은 것이라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천만송이 받을 마편초가 지고 있는 퍼플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았습니다. 신안 주민들의 환영 속에 도착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새천년 대교로 퍼플섬을 오게 된 데 남다른 과미를 쏟아냈습니다. 사실은 아시겠지만 반대가 심했던 다리입니다. PC가 안 나오거든요. 어젯밤 늦게 또 그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참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. 김동연 지사의 신안 방문은 보라색 장미가 인연이 됐습니다.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딥퍼플 장미를 퍼플섬의 컬러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. 이를 우리 신안군에다가 돈 안 받고 그대로 주겠다. 너한테 안 받고. 투어에 나선 김 지사는 연간 40만 명에 차는 퍼플섬의 매력을 만끽하며 딥퍼플 장미를 5, 6월에 퍼플섬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. 이어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큰바위 얼굴을 둘러본 김 지사는 국민과 역사를 끝까지 믿었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. 국민과 역사를 믿으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큰 세 가지 방향, 민생, 평화, 그리고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좌표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차기 대권 주자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. 최근 잇따라 호남을 방문해 지역민과 만남을 확대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KBC 고익수입니다.